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그리고 하디 120주년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도회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부족한 제가 이야기를 나눌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누님이 세 분 계시는데요, 늦둥이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가 딸을 셋 낳으시고 아들을 못 낳아서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되게 많이 받으셨대요. 옛날 얘기니까요. 아버지가 좀 아들이 귀한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딸만 낳고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머니가 절에서 백일기도 목욕지게 하시고 백일기도 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예, 저를 받아주셨고,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낳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던 친구분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제 기억에서의 시작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받던 꼬마 아이가 바로 접니다. 네. 저는 이렇게 태어난 이야기는 그렇지만 자라면서 항상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힘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서 사랑 안에서 커갔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늦게 저를 보셔가지고 그것도 대물림인지 저도 참 장가를 늦게 가서 54살에 막내를 봤는데요. 하나님이 선물 주셔가지고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본어게인 하는 것 같아요.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큰 선물을 주심으로 해서 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아이 아빠가 되니까 행복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 많더라고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모든 처음을 보셨던 분이에요. 저의 걸음마, 제가 아빠, 엄마 이렇게 말을 시작하신 모습, 그리고 자전거, 네 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 발 자전거를 타는 모습 등등 제가 자라는 모습들을, 모든 첫 장면들을 아버지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아버지랑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좋은 장소를 가면 이상하게 그날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가. 그래서 아버지가, 현준아,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니? 아빠랑 다니면 이렇게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현준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크기 바란다. 그러면서 항상
아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회사에서 오시면 아들 그럼 아빠 이렇게 달려가서 안고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집에 들어오면 아들 이러면 두 아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안습니다. 똑같이 그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합병증으로 쓰러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병원에 계셨는데요. 이렇게 병원에 계시면서 가족들을 한 세 번 정도 모이게 했습니다. 아버님이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아버님이 회복하시고 요 일을 한 두세 번 반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네 번째 정도에 선생님께서 현준 씨, 정말 이제 아버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저랑 방에 남아 있는데요. 아버님은 이제 의식이 없으십니다. 제가 아버님이 아파서,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제 여자친구가 보스턴에 있었는데요. 인사를 한 번도 시켜드리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픈데 여자친구를 인사시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근데 왠지 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시니까 꼭 제 여자친구를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아들하고 한 약속은 항상 지켜줬잖아. 아버지, 나 13시간만 버텨주라. 나 여자친구가 있어. 미국에 있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오면은 13시간? 적어도 16시간은 아버지가 견뎌줘야 돼. 아버지, 나랑 항상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랑 약속하면 늘 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줬잖아. 아버지, 16시간만 버텨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식 없는 아버지가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손은 이렇게 꽉 잡아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버지 이제 소천하실 것 같으니까 좀 와줄 수 있니? 그래서 여자친구가 지금의 제 아내죠. 미국에서 날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16시간을 버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병실에 와서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내 여자친구야. 아버지한테 인사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 아파서 이게 늦어졌네. 아버지 미안해. 갑자기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죠? 저희 아버님은 파킨슨의 합병증이어서 항상 입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놓고 입을 이렇게 담으시고 제 안에 안 보이게 힘을 닦으시고 아내를 보면서 활짝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1년을 더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의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 무언가를 많이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는 어떤 며느리를 소개받았는데 목표가 생기셨나 봅니다.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같은 시간을 주셔서 저희 신혼집의 한 방을 병실로 꾸며서 1년을 저희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나서 너무 슬펐습니다. 어디 가도 아버지의 흔적이 집에 있고요.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으로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을 보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고 그런데 남편이 우려하는 모습을 계속 아내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래서 혼자서 차를 몰고 제가 양평에 이렇게 조그만한 농사를 지으려고 농가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차를 몰고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면서 이제 좀 마음껏 울고 싶어서 양평을 갔는데요. 양평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늘이 되게 맑았는데 비가 싹 옵니다. 그러더니 저희 농가주택이 강 바로 앞에 있거든요. 비가 와서 이제 농가주택으로 비를 피하려고 들어가는데 비가 또 거짓말처럼 그치더니 강 주변에 너무너무 선명한 무지개가 저를 위로해 주는 거죠. 아버지가 저를 만날 때 저와 함께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위로받고 싶었을 때 현준아 아버지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잘 계신단다. 무지개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참 아버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등 뒤에서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희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심으로 기도를 안 한 것 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기도가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나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이 시간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항상 힘든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연단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born again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힘들든 기쁨이 넘치든 모두가 하나님이 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또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항상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 셋을 기르다 보니까요, 이제 학교도 다니게 되고 막 차량의 횡단보도도 막 건너게 되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늘 아빠는 일이 있으니까 옆에 있질 못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빠의 기도, 무릎 꿇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요. 오늘 제가 간증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현준아, 아주 큰 계획은 아주 습관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언제 이루어 주실 줄 모르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거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못한 걸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신기하죠?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에 교회 세 개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계획하에 하나님 때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두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언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